인문의 고향인 안동시가 인문학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유네스코 등재유산 등 관련 업무 협약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양 기관이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와 인류의 보편적인 인문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안동시와 규장각 연구원장 등 15여 명이 모였습니다. 예, 저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는 안동 그리고 인문학의 가치를 살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. 또 저희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연구 인력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자료와 연구가 결부되어서 안동시가 지향하고 있는 인문 가치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안동시와 규장각의 MOU를 통해서 우리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, 전승, 계승, 발전시키고 우리 시의 핵심 가치인 인문 가치를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규장각과 상호 협력을 해서 지속 가능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향후 인문 가치 포럼과 세계 인문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안동시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만큼 이번 협약이 안동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